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그 주위에 많이 보이시죠? 셀프 세탁방이에요. 거기에 이제 세탁기를 아차해 주러 왔습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여기 이제 비교적 한적한 도로죠.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차가 많이 다니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일 텐데 이곳은 그래도 차가 많이 안 다니죠. 그렇더라도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도로에서 작업할 때는요. 이렇게 안 보이다가도 언제 또 차가 지게차 뒤에 와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씩 떠갖고선 미리 이제 인도 위에다 올려놓고 차를 먼저 화물차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놓고서 이제 다시 운반해서 그 세탁방 그 상가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 이제 그럼 빠르게 돌려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지게차가 작업하기가 좀 좁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넓은 곳, 이게 지금 아파트 진입로인데 지금 시간이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정문 쪽에 놓고선 여기서 하차를 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적한 도로지만 양쪽에서 지금 신호를 봐주고 계시죠? 저게 정석이죠. 그리고 또 이제 화물차 또 사장님이나 이분들도 지게차 발 들어가는 것도 봐주고 계시고 아주 이 정도면 안전하게 작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이런 세탁방 같은 경우 크게 뭐 짐이 많지도 않아요. 세탁기 뭐 한 3대, 건조기 3대 이 정도니까 다 해봤자 10개 미만이죠. 물론 큰 세탁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내려본 곳 중에는 다 거의 요만요만해요. 지금 이 세탁, 이 코인방이 안 들어간 곳이 없죠. 동네 구석구석 다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보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건조기, 대형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빨래 같은 것도 빨래해서 바로 말려갖고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조기에다가 빨래를 말려버리면은 이불빨래 같은 경우 먼지가 다 떨어져 버리죠. 뽀송뽀송하고 훨씬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곳에서 건조기를 사용해보고 나니까 집에도 이제 건조기를 하나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건조기가 먼지를 싹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먼지 날릴 일도 없고 수건 같은 것도 빨아서 나 수건 먼지 많이 나잖아요. 맨날 털어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 만약 건조기에 말려버리면은 장마철이나 또 이제 겨울철에는 잘 안 마르는데 건조기에 말려버리면 먼지까지 싹 떨어져 나가니까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건조기 이거 아주 사고 싶은 물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먼지가 많은 빨래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전부 싸가지고 이 세탁방으로 나오세요. 그 산책 겸 가가지고 여기서 빨래 넣어놓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조기에 말리면서 또 한 바퀴 돌고 동네 산책도 하고 빨래도 하고 먼지 많은 빨래도 처리하고 그 집안에 자꾸 먼지 쌓이는 것보다 여기 와서 건조기 처리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갔던 그 빨래방에는 안마기도 있어서 참 좋았는데 10분에 1000원인가 그런데 한 20분 정도 받고 나면은 몸도 개운해지고 아주 좋아요. 커피도 여기 기본으로 다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좀 사람의 손으로 약간 제껴주면 그걸로 이제 지게발을 놓고선 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높이가 높아갖고선 지금 간신히 들어가잖아요. 빨래터치 집어넣지 못하는 거죠. 지금 높이가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제대로 맞췄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른 사장님 그 사고 난 게 바로 요런 식이죠. 지금 요 상태에서
가는데 지금 평지인데 그때는 이제 거기 경계석이 걸려갖고선 경계석을 차고 올라가면서 저희 이제 스텐후레임을 더 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아주 위험한 작업이에요, 그런 작업이. 그런 작업할 때는 어떤 면책 조끈을 걸고 하시든지 그러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지게차가 조금 더 독박을 쓰게 되는 거죠. 그거 아주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경계석으로 물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는 경계석이 낮은 경계석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횡단보도로 들어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충격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 경계석을 만약에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쨌든 이제 경계석 타고선 인도로 위로 올라갈 때는 요거는 진짜 주의할 게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너 같은 것도 이 보도용과 차도용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에 있는 그 매너 같은 거는 지게차의 무게를 못 이기는 것도 많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안 밟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 어쩔 수 없이 밟게 되면은 미리 말씀을 하세요. 깨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부피가 좀 작은 물건들은 다 이제 파레트 때 집어넣어 버리죠. 이렇게 되면 일도 간단해집니다. 아, 지난번에 어느 분이 궁금하셔갖고 뭐 메일인가 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쓰는 음원들은 유튜브에서 주는 그 구글 쪽에서 주는 무료 음원들이에요. 아무데나 써도 사용 상관이 없는 그런 무료 음원들이요. 요즘에 이제 이런 곳에 유튜브 같은 곳에 동영상 올릴 때 음원 잘못 넣으시면은 저작권에 다 걸러집니다. 지나가는 그 음악 소리도 잘못 들어가면 안 돼요. 자동차 같은 걸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동차에 음악 틀어놓고 하다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철저하게 무료 음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막 사용하는 그런 무료 음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무료 음원 중에도 그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하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마저도 다 빼고 아예 저작권 없는 프리한 거 그런 음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원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우리 그 실생활에 많이 파고들어와 있는 세탁 빨래방도 설치 작업에 투입돼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지금 상가 안으로 넣어드리고 있죠. 이런 작업이 되게 많은데 오늘 건 좀 안전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대부분 이제 경계석 타고 올라가는 일을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위험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괜찮죠. 이분들도 상가 안에까지 이 제품이 들어가게 되니까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자라도면 좋겠어. 이거 넣기 힘든 데는 굉장히 까다로운 데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 상가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죠. 아, 물론 이제 여기가 몫이 좋은 곳이냐 아닌지는 모릅니다. 몫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주위에 뭐 아파트 단지에다가 또 한쪽은 원룸이랑 다세대 주택 아닙니까? 위치도 좋은 것 같은데 작업하기도 좋잖아요. 작업하기 나쁜 데는 진짜 아 머리에 그냥 쥐난다 그러죠.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되게 편리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 이제 마지막 기계 올라가고 있죠. 건조기인지 세탁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조기 아니면 세탁기겠죠. 이거 집어넣고 마지막까지 근데 항상 마지막 조심하라 그랬죠? 마지막일수록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이라고 그냥 얼른 놓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끝나고 하나 더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고 집착하게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마지막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지난번처럼 마지막에 차 빠져갖고
40분 동안 그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진짜로 마지막은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 맨 처음하고 마지막은 제일 조심해야 돼. 자, 이제 안전하게 나와드렸습니다. 이곳은 지금쯤 아마 오픈하셨을 거예요. 요거 이제 작업한 지가 며칠 되었거든요. 제가 지금 가까우면은 저도 이용해보고 싶은데 제 이제 생활권은 아니에요. 그 세탁방 생활권 아니고 요즘엔 뭐 집에서 그냥 해버리니까 잘 안 가게 되지. 하여튼 이것도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안전하게 작업 끝나시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